안녕하세요. 로드넷 채널 로드입니다. 로아. 오늘은 콜라보 이벤트 인게임 영상 같이 보시며 공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상관없으니 퀘스트별 공략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카드가 의미하는 것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맵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 후 TALES 카드를 한 장씩 모아주세요. 카드별 위치는 우측 하단 미니맵의 화살표 위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해당하는 알파벳이 보입니다. 카드가 생각보다 안 나올 경우도 있으니 차근차근 진행해주세요. 드디어 TALES 카드를 하나씩 다 모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다 성공하면 자동으로 퇴장합니다. 퀘스트 완료 후 꼭 잊지 말고 보상 획득해주세요. 인사하기 퀘스트는 퀘스트 수령 후 말만 한번 걸어주시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인사하기 퀘스트 완료 시 1시간 동안 적용되는 경험치 및 레어 플러스 50%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어 버프는 사냥가 시기 전이나 컨텐츠 전에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세계 요리 퀘스트는 유리에게 퀘스트를 받을 시 힌트와 같이 얘기해줍니다. 오늘은 달콤하고 신선한 것이 먹고 싶다네요. 레몬잼 파이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리는 클라드, 나르비크, 헬티카, 라이디아 총 네 곳의 마을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제 아라미드에서의 특훈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맵에 존재하는 몬스터를 100마리 처치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특훈 완료! 까먹지 말고 보상 수령해주세요.
다음은 기사의 긍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의 NPC에게 방어 버프를 활용 공격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공격이 올 경우 좌측 하단 퀵슬롯에 등록된 수호 방진을 사용해주세요. 수호 방진은 최대 두 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호 방진 없이도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더라고요. 히으. 기사의 긍지 퀘스트 완료.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몬스터 출현 가볼게요. 보스 몬스터 수준은 이벤트 인퍼널 수준으로도 충분히 잡을만하며 화면 중간에 떠있는 콜라보 스킬을 적절히 활용해주세요. 멋진 컷신도 함께 나오네요. 이렇게 보스 퀘스트까지 전부 끝내보았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는 정도이니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우측 이벤트 탭에서 빙고 이벤트도 확인해주시고요. 이벤트 상점 탭으로 가시면 획득한 마액 조각으로 각종 아바타 및 칭호, 버프 아이템도 구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상 루드네 채널 루드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후원하기 부탁드려요, 루바.